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남 예총 예술 브이로그 최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경남 분들은 여기가 어디신지 아실까요? 네, 바로 마산 315 아트센터인데요. 오늘 바로 이곳에서 창원시 마산 시니어 합창단 분들의 6회 정기 연주회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제 6회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경남 예총이 인터뷰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예총 예술 브이로그 팀에서 나온 최지원이고요. 예.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 마산 시니어 합창단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창원시 마산 시니어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주성민입니다. 그리고 마산에서 지금 음악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마산음악협회 회장으로 지금 또 지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앞으로 마산 시니어 합창단은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 창원시 마산 시니어 합창단은 올해 6회째 정기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10회, 20회 꾸준하게 활동할 거고요. 그 창원 지역에서 특히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합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앞으로 매년 정기연주할 때 찾아주셔서 많은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정 넘치시고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저까지 마음 따뜻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이렇게 창원시 마산 시니어 합창단 분들은 지역 문화 예술 활동에도 기여하시고 꾸준히 봉사활동도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